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넷. 셋, 넷이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요. 이게 여섯 길을 이게 너무 또 안 돼요. 또 이렇게 셋, 넷이 또 막 이렇게 뒤로까지 가시는 분이 계신데요. 셋, 넷, 그냥 예, 여자 동선을 안내해주는 거지. 이게 동선에서 바깥으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셋, 여자 동선까지 셋, 넷, 그다음에 다섯, 여섯, 여섯 머리를 올려주는데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다섯, 여섯. 네, 이렇게 여자 머리 위에 있어요. 다섯, 여섯. 이렇게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있고,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엄청 헷갈려요. 이게, 이거, 파트너를, 이게, 여성이 눈치껏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남성이 바꿔 움직이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게 근데 사기충은 남성의 신호 하나하나를 바꿔 움직여야 돼요. 여성도 남성은 여성을 하나하나 또 동작을 다 신호를 주고 돌려주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 손으로 이 손으로 인해서 몸을 한 몸인데 생각은 남자만 해야 돼요. 이 남자가 생각하는 대로 이 여기 손에 신호를 주면 여성은 이 손에 신호를 받고 그대로 몸만 움직여야 돼요. 여성이 머리를 쓰면 그건 춤이 아니에요. 여성이 판단하고 여성이 막 이랬겠지 저랬겠지 움직여버리면 그건 춤이 아니에요. 오로지 이 상황에서는 사교춤은 남성이 모든 생각을 다 해야 되고 그 생각을 이 손으로 다 표현을 해서 이 알아먹겠고 이거 이제 손으로 여성이 알아먹겠고, 그러니까 이게 수화나 이렇게 소통 수단이에요. 손에 팔을 이거 자꾸 훈련하는 리드법 훈련하는 이유예요. 이게 지금 소통 수단이에요. 남 여성하고 그 수단을 그걸 연습하면 이제 여성은 이 손의 느낌, 그 손의 느낌대로 돌고 지나가고 그냥 자기 몇 가지 스킬, 여성은 스킬도 몇 개 없어요. 그 스킬대로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하나, 둘, 자, 여섯, 셋, 넷. 남자 지나가라고 했는데 또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네, 다섯, 여섯 이렇게 되고. 다섯, 여섯은 여자가 완전히 안 들어요. 이제 하나들의 후진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하나들의 천천히. 보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자 이제 좀 이제 형태가 좀 아쉽습니다. 한번 또 혼자 해보세요. 하나 보세요. 아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이 틀렸네요. 오른발로 가야 돼요. 지금 왼발로 갔어요. 천천히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손 신경 쓰면 발이.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래서 옛날서부터 발부터 익히는 이유가요. 손을 신경 쓰면 발이 자꾸 안 움직여져요. 왜 안 그러냐면 이 뇌라는 거는 이게 뇌에서 가까운 이게 보는 거, 말하는 거, 손으로 손 동작하는 거, 발 동작하는 거가 참 내가 박사님은 아니죠. 참 신기하게 일치해요. 뭐 뇌에서 가까운 눈은 금방 보면 금방 익어요. 그리고 뇌가 또 그다음 이 손은 그래서 손 동작은 금방 익어요. 근데 이 발 동작 습관들이가 금방 안 돼요. 그래서 발 동작부터 하는 이유가 그래야 습관이 안 들어요. 그렇다고 손하고 발하고 하면은 발은 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오늘 손 동작을 배우시더라도 발 동작만 따로 연습을 며칠은 더 하셔야 돼요. 지금은 뭐 손발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도 점점 발이 기억이 안 나게 돼 있어요. 발이 기억하는 거 훈련을 발이 평생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하려면요 얼마나 걸릴까요? 발이 내가 10년이 지나도 이 발이 10년이 지나도 내가 이 발이 이게 기억이 나려면 두 달은 연습을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다리 기억을 해요. 그치만 뭐 하루 이틀 배운 것 같고 손 동작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일주일만 지나면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장담해요. 일주일 그거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뭐 기억하고 그리고 일주일 추만 추나면 기억 안 나요. 다 헷갈려요. 그러니까요 발이 내가 이제 이 춤을 배워서 내가 10년 20년을 써먹어야 되는 발이잖아요. 이 스텝이 그러려면 그냥 지금 좀 느리더라도 무슨 바나나를 두 가지씩이나 배워? 그 말도 안 돼. 근데 말도 안 되지만 내가 이걸 10년 20년 내가 70, 80, 90, 100세까지 100세 인생에 내가 100세까지 이거 춤을 추시려면요 그냥 천천히 예, 발 연습만 한 두 달 정도 그냥 하세요. 운동, 그냥 운동 삼아. 네. 그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네, 네, 네. 다섯, 여섯.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발을 정확히 하냐 안 하냐가 나중에 이제 발이 죽냐 안 죽냐. 발이 죽어버리면 여성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성하고 여성이 여섯 발 밟으면 남성도 여섯 발을 똑같이 밟아야지. 남성 여성은 여섯 발 열심히 밟는데 남성은 발 안 움직이고 손만 까딱까딱하면 그러면 춤이 아주 고수는 괜찮아요. 최고 고수. 고수는 발 죽여도 여성이 만족해요. 그렇지만 초보나 중급까지는 여자가 여섯 발을 움직이면 남성도 같이 여섯 발을 움직여주는 게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발을 막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는 안 바빠요. 안 바쁘고 여성이 여섯 발을 움직이는데 남성도 같이 여섯 발을 움직여주시는 게 같이 호흡을 맞춘다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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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